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3월 10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더 글로리 파트 2가 열리는 날이죠. 오후 5시에 전편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선공개가 나왔네요. 파트 1 마지막에 문동은 집에서 하도영과 박연진은 서로 만나며 끝이 났습니다. 이번 선공개는 그의 연장선이네요. 파트 2 처음 장면으로 보입니다. 문동은의 집에서 박연진은 하도영을 보고도 침착하게 말합니다. 한 차로 올 걸 그랬다. 친구한테 왔다 갔다고 방명록은 써야겠는데? 등등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이네요. 이런 박연진의 대사를 들어보면 전재준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더러운 말들 속에서 은근한 유머가 느껴집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오랜 시간 둘이 같이 붙어있더니 말하는 스타일까지 비슷해 보입니다. 박연진은 하도영에게 문동훈이 궁금하냐며 묻자 하도영은 아니 난 네가 궁금해 라고 말하죠. 하도영은 더 이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박연진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도영은 문동훈의 집을 둘러보며 여기의 주인공은 박연진이라는 말을 했죠. 박연진의 표정은 심각하게 바뀝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문동훈. 문동훈은 이때 흑돌을 놓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원래 바둑은 흑돌이 선공입니다. 그런데 문동훈의 바둑판에는 흰돌이 먼저 놓아져 있었죠. 박연진의 의상은 흰색 컨셉이고 하도영은 검은색이네요. 이 뜻은 백색 컨셉의 박연진의 더러운 악행이 먼저 있었고 이제 하도영을 시작으로 문동훈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문동훈의 바둑판에서 동훈이 계획한 대로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도영은 정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괴롭힌 적이 있어? 라고요. 박연진은 드디어 상자를 열었구나 라며 자백하죠. 그 말을 듣고 하도영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되는데 이때 표정 연기가 일품입니다. 허탈, 실망, 분노, 인내를 한 번에 보여주죠. 동훈이 뭘 잘못했냐고 하도영이 묻자 박연진은 뭘 잘못해야 돼? 라고 받아치죠. 그리고 하도영은 분노를 넘어서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하도영을 보고 박연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라고 생각한 듯 담배를 바닥에 내팽겨 치고는 하도영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빠를 마주쳐서 실망한 건 나야, 오빠가 아니라. 이때 박연진의 표정은 마치 선전포고 같았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더 글로리 파트 2 조금 있으면 공개되는데요.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리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